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할 앵커 이혜림입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엄습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타나고 국내 증시도 3월이 시작함과 동시에 불안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3월 시장 시작하면서 체크해봐야 되는데 잠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고배당주입니다. 특히 이 배당만으로 예금 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관점인데요. 외국인 기관들 특히 매수세가 대단합니다. 시장 상승에는 수익률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 선방한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배당 성향이 100% 이상 가진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나 KCC, 만도, 하나투어는 이 코스피 하락률에 비해 선방했다라는 평가고요. 최근에 조정장에서 배당주를 주로 쓸어 담은 주체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그들의 종목 행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이고요. 시장공감대에서 3월의 첫 거래일, 한 주의 마지막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유럽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전 세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일중 그래프 체크해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갭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3거래일째 밀리고 있고요. 1.5%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400선마저 붕괴가 됐고 현재 구간은 2392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일단은 환율은 전 거래일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자로 연출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우려감 때문일까요? 장중에 매도 전환이 됐고요. 더불어서 기관 매도 규모가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우위고요.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0.68%의 조정세, 장중에는 그래도 850선 붕괴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죠. 851선 부근에서 방향성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웬일일까요?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39억 원의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루 만에 매수 쪽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 그나마 지수를 나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00억 원 넘게 물량 덜고 있고 기관도 더불어서 340억 원의 매도 우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들여다보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계의 순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죠. SK하이닉스 특히나 외국인들 오늘까지 5거래일째 연속해서 순매수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주가는 0.65% 약세지만 지수 대비했을 때 나름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게임주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NC소프트 0.4% 그 이면에는 외국계 순매수세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S 등 그동안 시장 흔들릴 때마다 좀 견조하게 연출이 됐었던 종목들도 오늘 외국계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게임주 넷마블 게임즈는 아주 선방하는 움직임입니다. 0.34%의 강세, 그리고 외국계의 러브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덴티움은 그 와중에서도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플러스권이고요. 기관 외국인 고루고루 사주고 있습니다. 대덕 GDS IT 부품주인데요. 오늘 0.75%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러브콜 소폭이지만 보내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F&F 의류주 오늘 3% 이상의 플러스권 반등세, 이면에는 외국계 순매수세고요. 무림 PMP 올 들어서만 44%의 급등세입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고른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안경선바와 연민의 컬링팀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휠라코리아 오늘 1.3%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누적 금액 순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펄어비스 상당히 견조합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인기에 오늘 6% 이상의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0.1% 나름 견조한 흐름, 마이너스권이지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러브콜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에서는 생산설비 고도화 전망에 오늘 반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15% 급등세, 특히 외국계의 사자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YG엔터도 지난해 4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러브콜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보내고 있네요. 아, JYP 엔터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알파홀딩스 3거래일 만에 반등세입니다. 2%의 플러스권 기관 쪽에서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펄어비스도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JYP 엔터도 이름을 올렸고요. 위닉스 오늘 4%의 반등세입니다. 현재 구간 기관과 외국인 고른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모텍도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2% 이상의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시 구간의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남뉴스타 김건희 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그 증시의 하락이 괜히 말까지 더듬게 합니다. 정월대보름이에요. 오늘 부러운 나이 수대로 깨물어야 하는데 김건희 차장께서는 뭐 이가 거의 부러지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신문 볼까요? 대기업 집단의 신용위험 평가 때 이제 해외 현황이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롯데 어쩌나 라면서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체크를 했고요. 수출 볼까요?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2월 수출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조업일수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네요. 반도체, 선박, 컴퓨터,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을 이끌었다라는 평가고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헤드라인에서 봐야 할 주요 이슈는 바로 트럼프의 철강 25% 관세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한국의 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의 매우 실망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항공에서 농산물까지 미국의 산업계도 거센 반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트럼프 철강 무역 제재에 중국에서 반격 카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철강 최악은 피했나? 오늘 철강주들 그래도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뭐 당연히 이렇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무역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 무역전쟁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는 자국 이런 주의만 계속해서 내세워주면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왜 철강뿐만 아니라 이 철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지 않냐? 계속해서 우리 주력품들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G20가 어떻게 보면 무역 싸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등이 좀 터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떤 한쪽의 우방이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이 최강억제, 그렇지만 최강억제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중국 쪽에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최광석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업계 전체적인 흐름은 좋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지금 현재 조금 많이 포함이 되는 게 수출이 네. 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참아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이렇게 큰 회사들은 미국하고 큰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네. 현대제철도 하락입니다. 철강으로 시작해 이제 뭐 다른 가전 뭐 시작됐죠. 이미 네, 다른 산업계까지 퍼질 가능성 계속 이게 좀 고민이겠다. 지금 거의 뭐 등이 터진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3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3월의 증시 전망입니다. 2월 증시는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2월의 마지막 날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3월,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5.4% 하락을 했습니다. 2420대에 마무리를 졌는데 2월 조정기를 보낸 증시 3월 전망은 어떨까요? 지난 2월 28일 마지막 날 기관이 하루 동안 4천억 원이나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3월이 이제 증시 정책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중요한 달이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예정이라고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다른 의견도 볼까요?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문남중 연구위원 전화 연결로 듣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2월 마지막에 급격히 주가가 하락한 이후로 이 제롬 파월의 이 입에 이런 파월 쇼크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시장의 발목의 지속이 어느 정도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논란과 불확실성이 이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은 낮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보다 낮았던 시장의 전망치가 뭐 현재는 연준의 전망치를 상회할 정도로 이제 시장은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네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안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안화되면 이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초점은 긴축과 유동성 위축 우려에서 경기 및 기업이 개선이라는 펀더멘탈 동력으로 이동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와 실적 전망치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는 신흥국과 경기 민감 섹터를 중심으로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그 9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 그리고 3월 FOMC 회의 등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뭐 시장의 단기 교란 요인이 된다고 하면 이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난하게 지나갈 것만 같았던 제롬 파월 이 발언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월에 조정기를 보냈다면 3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3월은 이제 코스피가 전략 호가 패턴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단기 변동성 국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후 코스피는 상승 추세 재진입을 가시할 걸로 좀 내달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바탕이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연초 1, 2월 이제 코스피의 이익 수정 비율은 하향 조정을 거쳐 이제 3월 반등하는 패턴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연초 예상보다 양호한 한국 수출을 가늠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국내의 펀더멘탈 동력을 바탕으로 상승 동력이 확실한 업종 종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3월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경기 확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매크로 환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크리컬 업종.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 논란이 잦아드는 가운데 실적 불확실성이 안화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부합될 수 있는 IT 업종이 대표적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 중국의 지적 소비 성장 수혜와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관계 개선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중국 소비주가 유망할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증시에서는 시크리컬 그리고 IT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뷰를 들었습니다. 마켓 전략실 문남중 연구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이 시간 크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한 달 동안 일본이 7%, 중국이 8%,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여기에 네. 3월 증시 전망, 글로벌 증시가 좀 다 같이 흔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이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이거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 고민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아직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출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수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이 정말로 심화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면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경기는 계속해서 좋게 되고 있고 전 세계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수출의 국가니까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월 1일날 발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대외적인 변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떤 식으로 되냐. 즉 단기 금리가 사실은 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근데 예. 이게 역전이 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고민해 네.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월 글로벌 증시 일제히 조정,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모두 7, 8%의 월간 하락률을 나타냈는데 코스피가 뭐 선방했다면 선방한 걸까요? 뭐 인도나 베트남 증시 모두 다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오늘까지 5일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 하락에서 오히려 선방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에 셀트리온이 지난 27일 7.5% 급등을 했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3월 9일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예상되는데요. 그것을 앞두고 수급 현황이 계속 좋은 양상이고요. 자, 이 시간에도 코스피가 코스닥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양상에서도 고셀트리온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37만 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저 외국인 순매수가 몰리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수급 개선 효과가 이뤄지고 있고요. 거기다 코스닥 시절에 투자 심리 위축시켰던 공매도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가 재평가 랠리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증권은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특히 주가가 5일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닝쇼크에 따른 실망감으로 8% 하락한 바 있습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개 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부터 볼까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것만으로서 흐름이 아주 좋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패시브 자금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거기를 추종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네. 그때부터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뭐다?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앞송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늙고 지쳐 간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네.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분명 네. 계속해서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수급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좀
고민을 하시기 예.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지금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인데 이것을 그냥 괜히 나누어 놨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수요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그동안 네.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코스닥 1위 자리를 헬스케어가 가져가면서 예. 이슈가 나왔었는데 실적이 최근에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것처럼 다시 급등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해주는 회사 그런 흐름이 네. 계속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멈추면 안 된다. 아, 네, 그렇죠. 잘 보자. 네. 기관 외국인 상크리 순매수가 셀트리온으로 일단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의 수급 현황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사상 최고가가 셀트리온이 37만 4천 원인데요. 지금 36만 원대니까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40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지금 나온 것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40만 원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특히 코스닥 시절에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던 이 공매도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징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역시 수급입니다. JYP 엔터가 실적과 수급이 모두 다 호전적인 역할을 하면서 4% 이상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는 이 매출이 3년 내에 2배가량 거기다 영업이익은 2년 내에 2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초가보다도 상승폭을 더 늘렸네요.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앞으로의 이런 실적과 수급의 전망 굉장히 우호적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조금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콘텐츠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M과 JYP 아니 그 YG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JYP 같은 경우 새로운 그룹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트와이스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여기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지금 현재 YG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그룹은 빅뱅에 대한 이슈밖에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도 많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제로 YG는 지금 현재 네.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다. 그러자 반대로 지금 현재 JYP 같은 경우는 아주 새로운 그룹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트와이스의 성장 계속해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 지금 현재 뭐 SM에서 기록했었던 1조 5천에 대한 이런 시가총액을 아마도 지금 현재 JYP 쪽에서 그렇더라고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현재 5,800억 정도 하는 예. 이런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에서 3배 정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팀의 흥행에 따라서 1조 원을 넘어 과거 SM이 기록했던 1조 5천억 원을 JYP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바라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엔터주들 헷갈린다라고 하세요. JYP는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JYP예요. 그래서 그분이 맞는 회사인데 앞으로의 좀 향방도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산대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